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시가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네 번째 조직 개편을 예고했는데요. 그 내용과 평가 살펴보고요. 이어서 대구 경북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 현황을 살펴보고 카드뮴 배출 문제로 시작된 봉화 영풍재련소의 형사재판 개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오는 5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예고했죠. 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지난달 31일 대구시는 감염병 관리과, 신청사 관리과 등을 폐지하고 신공항 건설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대구시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 핵심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신공항 특별법 통과, 군위군 편입 등 신규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홍준표 시장 취임 후 새로 만든 미래 ICT 국과 시정 혁신단을 채 1년도 되지 않아 폐지하고 대신 신공항 건설본부를 새로 만들어 그 아래 부 이사관급 간부가 맡는 공항 건설단과 후적지 개발단을 확대 개편 및 신설합니다. 민선 8기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감염병 관리과 폐지 등을 두고 우려도 있다고요? 네, 대구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전면에 있던 감염병 관리과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곳이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시가 가장 먼저 감염병 관리과를 폐지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축소,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보건의료 조직 축소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비판했고요.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감염병 대응력 약화 우려를 두고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 이전보다는 확대됐고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팬데믹이 발생하면 상황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 공직자 정기 재산 공개가 있었죠. 대구 경북 공직자들의 공개 현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달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구 경북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대구는 대상 공직자 46명 평균 약 17억 4천만 원을 신고했고 경북은 89명 평균 약 20억 4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해보다 1억 4천만 원 줄어든 39억 5천여만 원을 신고했는데요. 수성구 소재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 5억 9천만 원 중 3억 5천만 원은 대출금 상환과 지방선거 비용 정산에 쓰고 2억 1천만 원은 예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철호 지사는 약 3억 4천만 원이 감소한 18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자녀에게 주택 분양권을 증여해 2억 5천만 원이 줄었고 채무는 감소했지만 예금액도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재산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끝으로 영풍재련소 재판 소식 짚어주시죠. 네, 지난달 29일 영풍 속포재련소의 카드뮴 등 오염물질 낙동강 배출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에 출석한 영풍재련소 임직원들은 이중 옹벽조를 통한 카드뮴 등 오염수 유출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재판도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마찬가지로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준비기일만 두 차례 열렸고 첫 공판에서도 증거 확정을 위한 검찰의 진정 성립 절차만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영풍재련소 이강인 대표와 임직원 등은 물환경보전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